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22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식은 심장 위에 눈물 달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분열 찬양대 헌신 예배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이 20년 동안 고난을 받고 97세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롯 광야에서는 꿈으로 만났고, 푸니엘 이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을 만나줬건만 고난한테 져요. 고난은 심리적으로 보면 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이기는 겁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내영 기뻐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다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줄거이 주 따르렵니다. 고난이 와도 따르고 난처에도 따르고 힘들어도 따르고 버거워도 따르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은 종속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니까 고난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야곱이 결정했으니까 고난구덩이에 들어간 겁니다. 고난은 유익을 위장해놓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아비소, 부정불변사, 아, 플러스 바도스. 깊이를 알수 없이 빠지다. 못 돌아옵니다. 돌아온다고 기도는 하지만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목소리 멜로디를 받지 않습니다. 네가 진짜 아끼냐? 네가 진짜 아끼냐? 고난이라는 도로 한번 올라가 봐. 난처함이라는 도로 올라가 보고 자존심이라는 아랫도로 올라가 봐. 아래 돌대지 내려가 봐. 은혜가 부족합니다. 간신히 숨 쉬는 은혜 받았습니다. 간신히 계산하는 은혜 받았습니다. 어디다 써먹습니까? 소명의 언덕에서, 소명이 언덕이 갈보리산 언덕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언덕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나서 축지법을 썼어요. 신권을 사용하셨어요. 죽으시기 전에는 인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너왜 그러니?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팍팍팍 귀가 뛰어다니는데 소스라치게 놀라지요. 제자들은 우우우 그쵸?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고난이 닥치니까 소스라치게 놀라요. 언어에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줬습니다. 부정적이면 지옥을 창조하고 고난을 창조하고 저 긍정적이면 천국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언어 습관을 한번 잘 관심을 가지고 하루 종일 녹음해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에서 기쁨이 생겨나지 않으면 특별히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라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45일 동안 찬양하며
경자신방했던 찬양을 떠올랐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내가 시내 버스 타고 가는구나. 하나님, 빌딩을 지나갑니다. 그 영혼 살려주시옵소서. 그 영혼은 모릅니다. 어둠의 권세한테 잡혀서 초만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죽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야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놓고 자기가 사도래요. 인정 안 해줘요. 공식적인 사도가 아니니까. 무형사도. 아, 헌신이라는 말은 어디서 이래가 됐습니까? 헌신이라는 말은 헤르몬산에서 이래됐습니다. 헤르몬산은 약 3,000m였는데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반쯤 올라가 한 바퀴를 딱 돌으니까 모든 산이 휘어지고 예수님도 휘어지고 엘리야를 부르니까 저기서 구름 타고 엘리야가 오고 모세를 부르니까 저기서 모세가 와요. 성경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몇 개 기록하지 않지만 미드라시라는 역대하 24장 27절, 역대하 13장 22절에는 주석책이라고 하고 역대하 24장 27절에는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책이라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미드라시라는 말은 다락회에서 이래됐어요. 과정을 밟아서 타작마당으로 갔다. 신이 수동적으로 정해준 운명. 다 정관사가 신이 정해준 수동적인 운명인데 그거를 거절하니까 내가 지옥 고난을 갖다가 대다 쓰는 거예요. 찬양은 내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왜 찬양하시는 전문 사역자들이 교만해지십니까? 몸으로 안 살아서요. 몸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사건에서 하나님 만나고 묵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고 첫째 하나님 만나면 내가 되게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 야곱으로 살았잔 말입니다. 복받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해놨는데 그거를 안 믿어요. 우리는 사건으로 결정이 나서 복받는 거를. 출생신분이 아니에요. 야곱은 출생신분이었어요. 야곱의 심령은 되게 조급하고 남의 거 욕심내고 이러니까 두 번째 나오게 만들어놓고 그죠? 본래는 먼저 나오는 사람이 나중 지어진 사람이거든요. 세상은 하나님 없으면 팍팍해요. 뭘 갖다 놔도. 그죠? 성공해보세요. 성공 옆에는 또 팍팍한 게 있어요. 그래서 헤르몬산이라는 것은 3,000m고 만년설이에요. 항상 눈이 안 녹아요. 내리면 하늘에서 또 내려주고 그 내려서 요단강 줄기를 타고 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담청색이니까 깨끗해요. 헌신하는 사람은 깨끗해요. 투명해요. 삶이 투명해요. 마음이 투명해요. 사상이 투명해요. 헌신이 투명해요. 내가 헌 거다, 아는 거다. 모르시는 분들이 혼탁해요. 노래가 찬양, 여기서는 인간의 언어가 짧으니까 노래라고 그렇지만 하늘 고백이에요. 천국이 하샤마이. 천국 망치로 두들겨 펴서 천국 금을 입히다. 그죠? 하늘나라 금을 입히는 것이 아시아마임 천국인데, 천국은 히브리 사상에는 7,000층, 헬라 사상에는 3,000층,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히브리인들이에요. 왜 7,000층입니까? 하나님의 숫자, 안식의 숫자. 그죠? 그래서 내 영이 기뻐서 해야 되는데, 내 영이 기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기쁘거든요. 말을 이미 결정해놨기 때문에
사방으로 바람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루아의 사방으로 바람이 퍼져나갔다. 신앙은 법계에서 정보를 줘요. 정보는 내가 사상이 순수하면 그냥 순종하고 사상이 순수하지 않으면 기도를 해봐요.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감옥 몇 년짜리입니까? 50년. 그럼 저 죽는데요. 너 죽으라 소리야. 너 지금 죽어. 너 50년 있다 죽을래? 지금 죽을래? 그게 순종입니다. 샤마. 샤마 어근은 쉐마랑 똑같아요. 쉐마가 뭐예요? 율법 말씀이잖아요. 쉐마 교육 가잖아요. 쉐마 교육. 쉐마. 그래서 여러분, 되는 집안은 말씀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합니다. 진짜 헌신을 하면 헤르몬 산에 올라가요. 헌신자는 주님이 초청해요. 아홉 명은 탈락했어요. 요한 야고보 베드로. 늘 말썽을 부리면서도 살갑게 굳고 고백 잘하고 총성 잘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얘들아 가자. 시험거리 들어갔고 귀신 쫓아낸다는 게 못 쫓았네. 아홉 명은. 아홉 명이 모였는데 한 몫도 못해. 불병하는 집단들은 한 사람을 못 이겨요. 니들 신에 바치지 않아서 안 나간 거야. 프로시코마엔. 기도 이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게 프로시코마엔이에요. 신에게 자신을 미리 바치는 게 뭐예요? 갑을 순종. 내 인생 갑을 순종. 70민족 후손의 갑을 순종을 내가 다 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다 하겠사오니 순수하게 그들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70민족을 뽑아서 그래. 내 후손들은 정자가 고장나지 않게 해줄게. 내 후손들은 난자가 고장나지 않게 해줄게. 어쩌면 인공으로 들어가가지고 인공수정한다냐. 나를 무시하고. 이런 음성을 우리 들어야 돼요. 딱딱 맞춰서 사람은 왜 결혼 안 시켜주겠냐. 어? 아, 그래서 우리는 헤르몬 산에 올라가야 예수님이 한 바퀴 도르라 그러면 하얀 사람 되어져요. 어명스러운 거, 주저주저하는 거, 내 거 생각하는 거, 안 된다는 사상. 안 된다는 거 갖고 교회에서 일하면요. 다 마귀 영만 공급하고 가요. 뒷모습이 깨끗이 못하고 뒷처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그 사람 앉은 자리가 내가 또 다시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찬양 헌신은 거룩하지 않으면 헌신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말레라고 채우다. 이게 헌신이에요. 내가 음이 잘 안 맞았는데 노력해 볼 테니 하나님 저는 음치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찬양대 쓰라고 24반열 찬양대에 내 우인 지파로 뽑아주시니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혼나는 것만 야속했는데 나를 좀 바꿔주세요. 콩나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좀 잘 보게 해주시고 끽소리 안 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내려가야 보여요. 내려가는 게 고난이에요. 그럼 자체적으로 내려가면 고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룩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갑니다. 구약의 거룩이 네 개, 신약의 거룩이 네 개 단어가 있습니다. 네 개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많지만, 첫째, 왜냐하면 찬양을 제대로 하려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지. 거룩은 순종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하나님 영도 잘 맞추고 교회에서 큰 일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요. 거룩하면 영을 주세요. 하나님 나 예뻐지고 싶어요. 나 젊어지고 싶어요. 그럼 그러지요.
네가 광대뼈 수술하거라. 와, 샤샤샤샤샤샤. 주님, 진짜로 죽어진 것 같아요. 거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 진짜로 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창세기 2장 3절에 거룩이 나옵니다.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첫 번째 거룩이에요. 다 창조해놓고 안식일날 거룩하게 복을 주는데 여기서 복은 바라크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상대방 맞춤식 서비스에게 우리나라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한글 거룩이야. 근데 거룩이 처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카다시입니다.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두려운 신비. 너 창조 어떻게 했는 줄 아니? 두려운 신비야. 너 다시 창조해줄게, 마음. 너 코 옷도 거기에 다시 창조해줄게. 에? 숨수멍, 숨구멍 좁혀줄게. 콧구멍 좁혀줄게. 눈구멍 넓혀줄게. 눈구멍이 아니라 눈. 어?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두려운 진리가 뭐죠? 언제 무엇이 나타날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탁 나타나면 어떡하지? 밟았는데 그 튕기쳐 나온 거야 나한테. 내 눈 바로 앞에 선 거야 막 그냥. 그럼 어떻게 되죠? 기절초풍하지. 두 번째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면은 두 번째 거룩은 그겁니다. 카다시. 우임하여 거룩하게 하다. 세 번째 거룩은 말레. 채우다. 네 번째 거룩은 이는 거룩한 대해라. 레위기 23장 36절. 2단계입니다. 아차라, 아차르. 그죠. 아차라, 아차르. 그죠. 거룩하다는 말. 하늘의 고난을 탔다. 하늘의 고난을 닫는 게 레위기 23장 36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45절 44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게 카다시예요. 두려운 신비. 두렵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나보다 더 귀한 영혼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식은 심장위라는 건 뭡니까? 죽을 때 아 내가 순종 좀 잘할 거를 해도 썩고 안 해도 썩고 그거 순종해도 늙고 안 해도 늙고 그거 순종해도 병 생기고 안 해도 병 생기는데 이왕이면 하늘 사이클 하나님 앞에 맞추고 살아갈 걸.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일단 맞춰야 맞추고서 설정해야 돼요. 하나님 뭐든지 다 할게요. 저 설정 이렇게 했으니까 100몇 가지를 설정했다니까 제가. 첫째 몇 번째 70민족. 어떻게 설정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곤충들도 자기 몸을 죽으면서 자기 몸을 갉아먹고 살라고 하고 연어도 자기 죽고 자기 몸을 갉아서 먹으라고 저 산만리에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땜을 거슬러서 10m를 거슬러서 뼘 빼서 올라가는 게 중간에 떨어지고 옆에는 곰새끼가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는데 다시 떨어져갖고 살고 저쪽으로 가다 간신히 올라가서 알을 3만 개 놔놓고 천 개만 부화되고 나머지 건 다 잡혀먹는데 그 천 개 알을 깐 것을 얘들아 너희들은 내 몸뚱아리를 다 갉아먹고 살거라 연어들아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제가 70민족 조조 조상으로서 저를 갉아먹게 하여 주시고 제가 갉아먹을수록 뭐를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돈 못 납시고 세상에 나가면 신앙 까먹잖아요. 기도는 정보입니다. 그저 하루 지나갈 거 기도하느라고 원한 맺힌 마음 그거 기도하느라고 하나님 마음 좀 가져보세요.
멀리서 야곱을 보고 아브라함 보면, 아, 인간은 이렇게 실수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실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정경을 주셨구나. 거기서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70민족까지 생각하고 아들까지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면 후손들은 다 맞춰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팅기면 후손들도 다 버팅기게 맞춰놔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찬양이라는 거는 그 가사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뭐, 고난에 매는 거야. 허튼 짓거리 할것 같으니까. 복 주면 잘할 것 같지요? 복두배 달라고 그래도. 우리는 뻥튀기를 좋아해. 뻥이요, 뻥이요, 뻥이요. 여, 이 집, 저 집 뻥튀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하늘의 그 나쁜 재앙들, 본래 여러분, 6층에 이 모든 재앙들이 다 있었어요. 하늘 7,000층이었는데 6층에 다윗이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성전 옆에 거룩하지 못한 이 재앙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받아주신 거야. 그리고 이 지상으로 다 댕겼어요. 우박 저주 뭐 이런 것들을 다이 땅으로 재앙 고난 질병 전염병 악질 이런 걸다이 땅으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닫는 거예요. 하늘의 저주를 닫다. 이래서 뭐예요? 예배성에 물이 이런 거로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다라는 말은 거룩하게 한 부분을 지하라. 민수기 18장 29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의종 앞에 드리는 거. 이 거룩이에요. 이건 뭐예요? 미크다시입니다. 미크다시. 여기서 거룩은 성소, 피난처, 도피처. 거룩해지면 내가 성소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신비가 없으면 안 해요. 그죠? 또 내일은 살라나 이런 거죠. 뉴스 나오신 분들 어제까지는 쌩쌩했다. 근데 8시 뉴스에 나왔다. 그죠? 예배의 간격은 현재 내 위치에서. 대우치에서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면 여러분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숨쉬는 공간에서 똑같이 고난받는 공간에서 영의 싸움이에요. 편안한 것을 찾아가느냐 하나님 뜻을 찾느냐. 하나님 뜻 야곱처럼 깨부리다간 박살나요. 눈 감겨줄 사람도 없어. 아이고, 벌떡 일어나서 며칠 후 며칠 후 그래라.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뭐예요? 절도거리다. 구원받으려면 얻어맞아서 야곱처럼 평생 절뚝거려요. 왜 절뚝거리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져줬다는 증거를 줬는데도 증표를 받아도 이해를 못하고 장애인으로 그냥 살아요. 영적 장애인. 복 줬다고 하고 좋은 년 내려왔다고도 영적 장애인이니까 가져가지를 못해요. 이제 신약합니다. 거룩하다 대표적인 것이 하기오스. 악령들이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꼭 맞다. 그죠? 두 번째 거룩하다. 사도행전 13장 34절. 내가 다윗을 거룩하고 미쁘게 보사. 그죠?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신이 담보물로 제공하다. 믿음은 신이 담보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제 생각, 제 환경, 제 살점밖에 안 믿어요. 만약에 꼬집히면 고난이 심하구나.
슬쩍 꼬집으면 약하게 주시는구나. 요거밖에 몰라요. 영적인 고난이 닥치지도 않은 고난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지게 고난한테 맞고, 아, 이제 걱정 안 할래 이래요. 아, 세 번째 고난은 에베소서 4장 24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죠? 호시오데스. 그죠? 2단계입니다. 호시오스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노예들한테. 왜 그래요?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 신분으로 바꿔주거든요. 은혜가 하늘나라 신분의 옷이에요. 은혜가. 어? 그 마귀가 은혜의 옷은 못 들어요. 그래서 눈을 뚫고 코를 뚫고 입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경 썼지롱. 다 썼네. 쓰면 뭐냐는 거예요. 벗을 때 골리앗처럼 딱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래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의도 지켜, 진리도 지켜,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 디도서 2장 5절의 마지막입니다.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행실이 거룩하며 히에로 프레페스, 합성어예요. 히에로 프레페스. 알맞게 강하다. 맞춰서 강하다. 어울리게 강하다. 적절하게 강하다. 시험 들지 않게 강하다. 시험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조금 수 틀리면 생각에서 마귀를 불러요. 에? 그러니까 섭섭한 거죠. 한 가지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천 가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더라고요. 거룩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이 있고 사랑과의 거룩이 있어요. 이 디도서 말씀은 사랑과의 거룩이에요. 자식을 혼내는데 내 종아리를 쳐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아빠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렇다. 아빠가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그렇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시에로 프로페테스. 내가 너 옷을 안 사줬냐? 밥을 안 먹였냐? 집이 없냐? 너 뭐 하는 거냐? 이러면 시험거리 들어요. 다른 아버지를 불러와요. 저쪽 아버지를 막 승용차도 사주고.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은도 금도 다 내 것인데. 예배가 돈이라고 프락티자래. 항상 기도하면 그래요. 하나님 저 모세골짜기면 프락티자래. 하나님 모세골짜기 프락티자래. 그 다음에 다른 말씀해죠. 콜라카보도 완벽하게 준다. 멋지게 준다. 그죠? 콜라카보드. 제가 아들한테 쓰는 게 있어요. 콜라카보드 맨. 그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되게 재밌어요. 이 쓰잘데기 없는 놈이 이러지 않으세요? 너 나하고 맞추느라고 힘들었구나. 난 심 안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는 그냥 그렇게 하니까 심 안 들어요. 응? 그런 게 뭐예요? 히에로스가 강하다야. 플러스 브레포가 맞춰주는 거야. 맞춰주는 거.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의 비전은 하늘나라 비전인데 땅의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 비전을 못 맞춰줬구나. 미안하다. 진짜로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아버지 죄송해요. 진짜로 죄송해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못 맞춰드렸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된 건데. 아버지, 아버지, 친정아버지, 대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이 정자를 주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예배의 감격이면 다 치료가 됩니다. 내가 치료돼야 가난이 치료돼요. 내가 치료돼야 고난이 치료돼요. 고난으로 파는 웅덩이에 금은보화를 갖다 놔. 그리고 거기가 모세골짜기라고 그래. 저는 그래요. 건수골짜기 어딨대요? 하나님. 건수 많이 쳐놨지? 건수야. 배운 거를 응용하는 게 믿음입니다. 요셉의 보화에 물질의 보화에 돈에 곡식의 골짜기 두 개를 못 찾았다고 했잖아요. 예수 찜! 제가 두개다 해놨잖아. 여러분도 하세요. 두 개가 20개가 되고 20개가 200배가 돼, 200개가 돼요. 실시민정 뭐밥 먹고 살라고. 조금 이제 AI가 나와서 취직도 하나도 안될 건데. 주인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펴라. 뭐 그죠. 세상 뉴스는 정보 때문에 듣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긴다는 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점령하는 거지. 빨갛게 물들어가잖아요, 지금이 환상에. 에? 그러니까 네 가지, 다섯 가지인데 디도서에 나오는 2장 5절에 나오는 거룩은 다 맞춤식 거룩인데 맞춤식 강함인데 어때요? 마귀가 나갈 만큼만. 예. 상처가 나면 예예는 하는데 예예 할 때마다 마귀가 줄줄이 서서 들어와. 예예예예예예예예. 그래서 직역은 뭔지 아십니까? 존경받는. 아니 공연히 기도해주고 욕도 먹어. 싸움은 마귀랑 붙여놓는 거예요. 그거 어려웠지? 그때 대드는 영이 있어서 여기까지 못해줬어. 그때 잘 사이클 맞췄으면, 내가 그랬잖아, 설정이라고. 여러분들로서 내가 설정한 걸 여러분들은 나한테 설정해 맞춰줘야 이게 되는 거지. 자기도 설정한답시고 다 200개 해놨디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적당하게 알아서 질서에 순종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그래서 이제 진도를 한번 조금 나가보겠습니다. 계시록에 속사도로 서문학교에 담임 목사 볼리갑이 나옵니다. 볼리갑은 9살 때 과부가 돈 주고 사갔습니다. 노예로. 사도가 이를 부려보니 너무나도 똑똑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을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하고 에베소 2장 3절에 에베소 1장 3절에 구원으로 만세전 창조 전에 작정하셔서 요한 사도에게 그냥 갖다 쓰라고. 아들로 삼아달라고 볼리갑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볼리갑은 면천이 되어집니다. 구원을 두번 받습니다. 노예에서 신분 세탁해서 평민으로 오고, 평민에서 사도 요한의 수제자가 되고, 교회에서 수제자 되고, 교회에서 제자 되는 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제자였다고 우기면 내가 그러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야지. 그 믿음을 파먹고 은혜를 저축하고 환경을 만들어 놓고 물질을 만들어 놓고 70민족 빌딩을 교회로 세우고 이쪽 빌딩을 교회로 세워야지. 고백을 저처럼 이렇게 예쁘게 해야 돼요. 그 빌딩 교회예요, 하나님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요한이 밤모습에다가 유배가 되어져 가지고 그럴 때쯤에서 이제 이 폴리갑이 감독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과정은 생략합니다. 감독이 되어졌는데 너무나도 복음이 폭발력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형에 처하려고 그래요. 불에 태워 죽여.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폴리카피. 불타 죽는 거는 한 시간이면 끝난다. 그리고 나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난다. 나의 스승 사도 요한이요. 나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이요. 나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군지 몰라. 노예니까. 우리는 이 땅에 비참하게 왔다가 처참한 과정을 통해서 행복한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불 속이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 들어갑니다. 누구는 진짜 불도 무서워하지 않고 한 시간이면 견디면 된다고 화형을 당했는데 얕은 고난도 못 이겨서 불신앙적인 말을 쑤셔내느니 이 어찌된 말인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이 풀어놔버렸으면 네 대로 가봐라. 네가 그렇게 간다니까 가봐라. 네가 가봐라. 나를 버리고 가면 거기는 더 큰 십자가가 있다. 그렇게 하시고 찬양대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은 우리 게 아니에요. 레위기 1장 45절에 남겨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그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두려운 신비. 그러니까 두려워야 거룩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고 맞먹으려고 하니까 마귀랑 교제하지. 예?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내 제쳐놓고요. 저 작은 부인 좀 만나고 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헛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식은 심장 후에 이제 죽어요. 22가지 천사 중에 뭐가 올까? 근데 뭐로 심판받아 오늘 보니까 너 두루마기를 빨았니? 그거로 하고 14절에 그죠? 두루마기를 빠는 거를 두 번이나 하잖아. 18절에 한 번 하고 14절에 한 번 하고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뭐예요? 참된 회개. 예? 목소리에게 말에게 말고 영혼에게. 영혼에게는 형상이 바꿔져요. 까칠한 데서 쑥 들어가서 병자 신세에서 이 형상이 첼렘 형상이 바뀌어져요. 응? 간단히 하고 헌신 예배니까 마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누구는 화형도 두려워하지 않고 혓바닥 뽑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거 50만원 30만원 안 들어온다고 100만원 안 들어온다고 부족하다고 믿음이 꼭 이번 달에는 하나님이 100만원 부족한 믿음이구나. 하나님 어떡하면 좋지. 너를 믿음에다 팔아봐. 그게 고난의 순종이거든요. 믿음에다 파는 게 고난의 순종이에요. 난참이나 고난은 순종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합리화를 딱 불러가지고 내가 누군데 이러잖아요. 너는 그냥 너야. 나는 나고. 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게 뭐죠? 너 출생과 너 죽음을 내가 알고 있거든. 이런 뜻이거든요. 어? 지난 시간 알파와 오메가는 다 한 것 같고 시작과 마침. 그죠? 시작과 마침을 아는 것 같아요. 시작을 고전 헬라어 불러드립니다. 에, 아르케, 그치. 고전 헬라어는 출발점의 능력, 권세. 그 다음에 신, 하나님, 데우스, 창조주, 창시자, 설립자, 영웅. 이것이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을 누구랑 한다? 영웅이신 하나님. 그죠? 오늘 하루도 영웅이신 하나님하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영웅이신 하나님하고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영웅이신 하나님하고 시작합니다. 결혼을 영웅이신 하나님하고 시작합니다. 상담을 영웅이신 하나님하고 시작합니다. 고난을 영웅이신 하나님하고 이기고자 합니다. 생각을 영웅이신 하나님하고 이길 원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예쁠까요? 시끄러운 신에게 자신을 바치다. 너 하나도 안 바쳤잖아. 암송은 잘하네. 암송은
카이토 텔로스 마침. 시작은 뭐죠? 알파. 출생이 노예로 태어난 볼리가. 오메가단 어떻게 끝났죠? 순교. 순교. 그렇게 고백해요. 불 속에서 한 시간만 견디면 난 하나님 만난다. 그렇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면 영원한 이불보다도 더 억만배 센 지옥의 불로 갈 텐데. 여보시게나, 내 말 듣고 자네도 믿게나. 여러 명 전도하고 왔습니다. 고난은 전도할 기회입니다. 고난을 불평하면 귀신이 춤을 추고, 고난을 선하겠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요. 뭔가 있는가 보다. 이 사람은 불 속에서 저렇게 고통을 느끼지 않고 저기서도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니. 또 누굽니까? 혓바닥을 뽑힌 룽키루스는 혀가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할까? 그리고 이 사형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까? 뭐가 있는가 보다. 뭐가 있는가 보다. 와시라이도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가 행사로 끝나지 간격이 없어서 우리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은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야곱이었구나. 비전 줬을 때는 내가 루스 광야였는데 고난이라고 불평했구나. 자식들을 철자식, 새자식, 이릉이릉 불, 이런 그런 자식을 줬는데 약하게 키웠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못 키우고 사다리에, 불사다리에 불자식들이 쭉쭉쭉쭉 12명이 있었는데 믿으라시. 자, 끝, 마침 하고서 끝납니다. 가이토 텔로스. 그죠? 기본형은 제한하답니다. 2단계, 그죠? 2단계에서 이래 됐는데, 너 이만큼만 살아. 너 요것만큼만 줄 거야. 믿음 없으니까. 믿음하고 욕심은 다릅니다. 어? 믿음은 하나님 겁니다. 믿음은 운명 안에 들어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운명이 적어요. 고난도 못 뛰어넘어요. 그래서 고난 안 받을 만큼만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가늘게 살고 가요. 보상도 적죠. 보상은 감격이에요. 보상은 뭐냐면 숨을 참고 한꺼번에 쉬는 게 보상이에요. 영적인 대활량이 믿음이거든요. 인내거든요. 그죠? 어? 자, 텔로스. 자, 고전 헬라어로 가면 회전하다, 전환점.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면 죽으면 어떻게 되죠? 회전에서 천국으로 가요. 회전에서 지옥으로 가요. 그죠? 근데, 년월일시를 마침을 이렇게 잘 보이거든요, 이게, 죄종들은. 지도해 주라고. 어? 근데 고집을 부린단 말입니다. 어? 그래서 중심점, 정점, 완성, 결혼, 그 다음에 최후의 운명. 이게 마침이에요. 최후의 운명. 3단계 수리가 됐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열 찬양대.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는구나. 어떻게 만나 뵙죠?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고난을 주고 만나고, 져주고 고난을 줘요.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쳐주세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쳐주세요. 저 깨쟁이잖아요. 하나님 쳐주세요. 저 사기꾼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속성을 가리고 감추면 기도가 안 올라가요. 그래, 너는 그냥 주면 배신할 거니까 허벅지 친다. 그 허벅지 그 환도뼈란 말이 공허하다, 속입이다 이 소리 됐거든요. 너 공허하면 그때 생각해. 너 공허하면 사람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고 천사도 이긴다는 거 그 생각해. 에? 공허하다는 것은 믿음이 떨어졌다 소리거든요. 믿음은
은혜로 생산해요. 기름 부음 받아야 되니까. 오늘도 기도하다가, 진짜 헌신 예배죠. 기도하다가. 헌신되어지면, 헌집 가져가고 새 집을 지는 게 헌신이에요. 에? 그럼 새 세상을 가져오고 새 육체를 가지고 와야 돼요. 새 마인드로. 나 파먹을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고 살아간 거예요. 후손을 파먹어야 되는데.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오늘도 헌신 예배를 통하여 각자 각자 맡겨진 십자가가 회복되어지고 헤르몬 산에 고도의 3000m까지는 못 올라갈지라도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간그 고지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얗게 변화가 되어져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